안녕하세요. 신과 함께하는 군산의 월신함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2021년 신축년에 대박이 나고 또 행재가 오는 띠와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운이라고 해서 운칠기삼, 자, 운은 7이요 노력은 3이다. 운이 좋다 하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운이 들어와도 내가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또 노력을 해도 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.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,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죠.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고 흘러가는 물과도 같습니다. 부디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. 먼저 26살 병자생, 그리고 27살 을해생,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면 반드시 자격증, 합격증, 자, 이거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취업에도 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고생해서 이제는 결실을 볼 때가 됐다 하십니다. 그리고 기운의 도움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니 뜻하지 않은 행운도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고 고진감내라 말이 딱 맞는 그런 띠와 나이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46살 병진생 용띠, 작년부터 좋은 운은 들어와서 올해도 그 운을 이어서 재물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또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실타래가 한 개씩 풀리는 그런 운이 있고 또 횡재수도 가까이 있으니 노력을 해서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고 또 움직이면 많이 이쪽 저쪽 움직이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된다. 그러니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48살 갑인생 범띠,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운이고 가정으로도 기쁜 일이 생기고 땅이나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오는 해이니 들어온 운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50살 임자생 쥐띠분들 아주 좋아요. 말년복이 이제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말년복으로 문서도 좋고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또 재물에도 이 상승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니 뭐든지 수확을 하고 걷어들이고 그런 한 해이니 좋은 일들이 아주 가득하실 겁니다. 다음에 52세 경술생 개띠, 우리 개띠분들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이 없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어디에 있든 이득이 따른다. 그리고 내 덕은 내가 챙기고 내 운은 내가 챙기고 뭐든지 가질 수 있다. 그리고 특히 가을 겨울쯤에는 반드시 기쁘고 좋은 소식을 꼭 듣게 됩니다. 67세 을미생 양띠분들, 우리 양띠분들 자손을 기다렸다면 자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겠다 하십니다. 77세 의류생 닭띠분, 가족이 늘어나고 소환하는 일도 내가 이룰 수가 있고 금전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니 웃을 일이 많다. 여기까지 대박나는 띠와 횡재가 따르는 띠와 나이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